소불이되었으므로 제 9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. 종이 어떤 종류도 일본 자위대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.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우리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일본 자위대 입장 아니 어떤 경우에도 들어올 수 없다. 그렇게 말하십니다.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들어올 수 없다.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? 지금 제가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? 거듭 그제 발언 과정에 관해서 의원 잘 아시다시피 같은 당의 의원님께서 많은 조건을 달아서 3만 7천 명의 신변의 위협이 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시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 말씀은 지금 사실을 왜곡한 말씀입니다. 총리는 그 자리에 앉아 서 있을 자격이 없어요. 그럼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원수님은 잠깐 발언을 잠깐 중단해 주세요.